현존하는 걸그룹 중 가장 고급지고 탈한국의 느낌을 가진 걸그룹입니다. 블랙핑 in your area? 꾸바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4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고 있는 영상입니다. 굉장히 오랜 공백 끝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걸그룹 중 가장 탈한국 느낌이 강한 오늘은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 나노 분석입니다. 해당 영상의 스크립트는요, 그 미국에서 진행했던 그 영상을 보고 만들어진 스크립트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제가 스크립트 작성을 했고, 지금 여러가지 안무들이 공개가 되고 있지만 이제 저는 그걸 기준으로 놓고 스크립트를 작성을 했다는 점 꼭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곡은 티저부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홍보를 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진을 공개할 때부터 굉장히 큰 임팩트로 저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던 곡이고요. 그리고 사진으로 봤던 느낌과 이제 티저 로 봤던 이제 그런 느낌들과 공개된 안무의 느낌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고 제가 기대했던 부분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지금까지 블랙핑크의 색깔보다는 더 다른 시도를 할 걸로 저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 전에 했던 그런 블랙핑크의 기존 색깔을 가져가면서 퀄리티를 올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해당 곡은 전매특허 YG 그리고 블랙핑크의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느낌이 좀 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쉽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 부분이 블랙핑크 한정은 아니에요. 블랙핑크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케이팝의 한계가 보인다라는 얘기를 저는 조금 하고 싶은 거죠. 솔직히 케이팝이 지금 현재 넓게 이렇게 지금 발전하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좁게 위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곡의 진행이나 뭐 구성 뭐 약간 이런 것들이 몇 년째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블랙핑크에게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케이팝 그룹들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굳이 블랙핑크 컨텐츠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너무 많은 기대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케이팝의 틀을 깬다면 혹은 깰 수 있다면 그 팀은 블랙핑크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멋진 퀄리티를 가진 곡이고요. 빅뱅 때부터 어떤 이런 공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달까요? 근데 이게 춤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춤 얘기를 해야지 무슨 음악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춤은요 음악의 종속이 돼요. 그러니까 음악이 8 정도면 춤은 8을 초과하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음악이 13이면 춤이 13을 초과하게 나오기가 힘들고요. 이번 안무도 역시 너무나 잘 나왔고 퀄리티도 너무 좋습니다만 포인트 안무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늘상 보던 느낌이다라는 거. 사설이 길었어요.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시작은 이제 리사를 중심으로 일렬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1, 2, 3, 4 카운트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었던 부분은 이제 area 하는 그 부분에 이제 흔들어주는 그런 모션인데요. 이런 방식은 제가 K-pop 시장에서는 그렇게 자주 못 봤었어요. 이런 식의 표현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한 20번 이상 돌려봤어요. 너무나 신박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춤이라는 게요. 형태뿐만 아니라 feeling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똑같은 동작을 했다고 똑같은 형태를 했다고 해서 같은 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이제 area 이거 할 때 지수는 이제 제가 봤던 각도상에서는 안 보이는데 다른 멤버들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리사는 이걸 힘을 꽉 준 상태로 이걸 흔들거든요. 이렇게 몸이랑 손이랑을 같이. 근데 이제 여기 컨트롤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한 건데 보이는 각도상 제니랑 로제는요 아쉽게도 손만 흔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하면 이제 손만 이렇게 이제 흔드는 거거든요. 근데 리사는 몸을 이용해서 이 전체적인 느낌을 가져갔는데 나머지 멤버들은 그게 조금 서로 간에 의사전달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연습 방법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있었던 건지 나머지는 손만 이렇게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메인 댄서와 이제 아닌 멤버들의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은 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손을 가지고 오는 타이밍에 리사 표정이 기가 막히죠. 자, 보란 듯이 이 부분에는 이제 전에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대형으로 진행이 돼요. 보란 듯이 무너졌어. 이거 무너졌어 나올 때
무, 너, 젖, 여우분의 지수와 로제가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형태의 안무예요. 근데 여기서도 조금 꽉 잡아주면서 깔끔하게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착착 뭔가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거 뚫고 저 지하까지 이 파트에는요, 제니가 내려가는 형태, 그리고 뒤에 있던 멤버들은 올라가는 형태가 되면서 제니가 내려가는 느낌이 더 돋보이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잡겠다고 파트에는요, 카메라 앞에 잡히는 리사는 그 와중에 또 잠깐 탁 한번 잡아주고 섹션을 크게 쓰면서 아래로 내려가줘요. 확실히 몸을 크게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리고 니두 눈을 보며 파트는요, 짜잘한 아이솔레이션들이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인 형태가 만들어져요. 한 글자 한 글자에 이제 움직임이 정해져 있다라는. 그로 인해서 해당 파트가 형성이 됩니다. 실컷 비웃어라 파트는요, 블랙핑크가 굉장히 좋아하는 대형이 나와요. 일렬로 섰다가 어깨에 이제 손을 올린다든지 뭐 약간 요런 거. 후렴으로 들어가기 전에 1, 2, 3 하는 파트부터 후렴까지 연결이 굉장히 좋아요. 연결이 진짜. 그리고 3로 끝난 몸 포지션에서 그대로 손 모양을 바꿔주면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형태가 좀 꽤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걸 보고, 아, 안무가 진짜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동작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뭔가 딴 이렇게 움직이고 나면 다음 동작으로 이제 지루해질까 봐또 얼른 다른 동작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동작 밸런스가 좀 애매하면 이걸 계속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기가 난해해요. 안무가 잘 나오긴 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뭔가 동작을 딱 하고 나서 이 동작 가지고 리듬을 형성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딱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인다라든지, 약간 그러니까 그 형태를 가지고 혹은 이 형태에서 변형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안무가 진행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굉장히 치밀하게 안무가 잘 짜졌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3를 하고 나서 들고 있었던 손 말고 내려가 있던 손마저도 그 다음 이제 동작에 사용하는 그런 치밀함을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클로즈업 하면서 카메라 무빙이 시작이 되는데, 힘을 주고 진행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습관이고,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힘이 다른 동작을 방해하는 느낌이 들면, 결과적으로 그건 좋은 움직임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죠. 들고 있는 팔이 너무 많이 흔들린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쉬웠던 게 있었어요. 얘는 뒷부분 손가락과 목이 내려가는 동작 요거 있죠. 요거까지 이제 형태가 같이 묶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일단 해당 부분에서 다음 파트의 리사 부분과 함께 비교를 해보면 좀 차이가 좀 생겨요. 이게 손이랑 목만 가지고 움직이면서 천천히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 어깨까지 같이 사용이 이렇게 되면서 절제되는 느낌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아이솔레이션의 퀄리티가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별개로 안무는 진짜 기가 막혀요. 그리고 진행 전개 자체가 음악과 완벽하게 일치를 하고, 뭐 가슴 롤링, 그리고 뭐 돌면서 찝어지는 두 번의 포인트까지 안무의 완성도는 정말이지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너무나 잘 나와요. 찍어준 손가락의 형태로 이제 내려간 안무까지 요거 보면 퀄리티가 진짜 미쳤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게 내려간 이후에는요, 골반으로 두번 치는 동작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안무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보너스를 좀 많이 줘야 될것 같기는 한데, 정말 너무나 잘 만들어졌거든요. 어느 것 하나 버려지는 동작 없이 모든 동작들이 유기적으로 맞아떨어져요. 그 다음에 하이올라이트 때 들어가는 이제 그 베이스 소리를 들어보면요, 소리에 딱 안무를 맞춰놨어요. 딱 깨알같이. 근데 실은 이런 부분은요, 일반 보통 분들은 잡아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분들은 보셔도 별 임팩트가 없으실 수가 있는데, 신경을 많이 쓰긴 썼어. 요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잡았다.
여기 부분 있죠? 이 부분에는요, 춤을 떠나서 그 소리가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는 파트여가지고 예상치 못한 전개라서 되게 놀랐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는 How You Like That 파트는요, 정말 물 흐르듯이 진행이 돼요. 손을 위로 올리는 부분부터 내리면서 이제 하는 거기까지가 파트의 리듬이 진짜 기가 막혀요. 손 부채질하는 요 파트 있죠. 여기서 중간에 고개를 드는 모션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진짜 리사는 짱이에요. 진짜. 또 다음 제니 파트의 안무는요, 굉장히 신박한 리듬과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또 한번 놀랐습니다. 옆으로 제끼는 리듬은 굉장히 신박한 동작이어가지고 눈에 좀 많이 납더라고요. 가 되는 파트는요, 뭐 엄청나게 특별한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근데 쿵쿵 소리에 맞춰서 진행되는 그런 어떤 디테일함들이 있다라는 거. 음악과 함께 제가 자막을 넣어드릴 테니까 함께 보면서 확인해 보세요. 어쩔 순 없잖아. 요 파트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주는 듯한 형태의 그 안무는요, 눈에 많이 남고 그리고 독특한 리듬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리사 파트 끝나는 부분에 쿵 소리에 대놓고 맞춰가지고 엄청 때리는 파트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쿵 소리가 4번이 나오는데 3번만 때리고 자리 이동을 하더라고요. 타이밍상 4번을 다 쳐도 될것 같은데 굳이 3번을 친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하더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싶긴. 안무가 신경을 쓴 안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벌스 2 이후에 나오는 프리코러스 파트에 안무를 앞에 부분이랑 똑같이 세팅을 하지 않았어요. 다르게 만들었거든. 근데 이제 이런 식은 대부분 리듬이 같기 때문에 자리만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안무는 똑같이 진행을 하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 심지어 안무도 굉장히 예뻐요. 특히 이 파트에서는 제니의 키스 발음할 때 그 표정이 되게 인상깊어요. 파트에는 또 쿵쿵 소리가 나는데 그 파트에 또 안무를 맞춰둔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리사 파트에는요, 이동 후에 어깨를 내리면서 진행하는 리듬이 나오는데 이 역시 쿵 소리에 맞춰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쿵을 잡는 형태는 제가 처음 봤었어요. 그래서 되게 느꼈던 게, 아, 블랙핑크가 힘이 좋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달리는 그런 느낌이 나오는 그 파트 있죠. 거기에는 양팔을 들고 이제 블랙핑크가 진행하는 파트가 있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숫자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많은 숫자가 팔을 들고 일렬로 진행을 해버리니까 엄청난 장관이 펼쳐지죠. 근데 이제 신기하게 해당 파트 안무가 그렇게 눈에 많이 안 남더라고요. 좀 요 부분이 그래서 신기했어요. 되게 뭔가 화려한데 눈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남는데, 근데 이게 또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밸런스상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케일을 보여주는 파트인데 여기에 막 포인트 안무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눈에 안 남으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부분에 힘을 뺏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엔딩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플로우로 진행하던 안무를 갑자기 일으켜 세우는 걸로 끝내는 약간 이런 건데, 해당 파트가 임팩트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은 저만 드는 건지는. 마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시작 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음악의 발전이 곧 춤의 발전이에요. 퀄리티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룩했고,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케이팝이 된 지는 정말 오래되었죠. 근데 퀄리티적인 그런 상승과 함께 동반이 되어야 될 것이 다양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류의 다양화. 성공의 법칙만을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음악이 나와야 될 것이고, 듣는 리스너들, 우리 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떤 형태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음악적인 부분도 같이 이제 들으면서 즐기는 팬 문화가 형성이 돼야 더 높은 케이팝 문화를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이 이야기를 블랙핑크 컨텐츠에서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케이팝의 틀을 깬다면, 그리고 그것을 유행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블랙핑크가 유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산업이니까 성공의 법칙을 따르는 게 맞겠지만, 더 높은 것들을 우리가 좀더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4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